장차 이름 모를 온갖 병이 다 들어온다고 하신 태모님 말씀처럼 지구촌에 전대미문의 코로나 발생으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마스크에는 얼굴 생김새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마스크가 마치 내 얼굴이 된 것처럼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상생활도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겠죠? 지금 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너무너무 심각하고 3차 대유행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적인 누적 확진자 수가 1억 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우리가 당초 알고 있던 그러한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런 사실들이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저도 이제 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수칙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또 마음의 그러한 긴장을 더욱더 이렇게 조이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더 이제 그런 쪽에 각성이 돼 있는데 일단 이제는 마스크를 안 쓰면 오히려 무례한 게 되고 민폐가 되고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니까 써야 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코비드 검사를 받았어요. 의료진들은 이제 전부 다 받는 걸로 그리고 어떤 환자가 왔다 가면 이제 다시 한번 또 확인해보는 그래서 그냥 발목이 접질려서 병원 와도 코비드 검사를 합니다. 병원에서 무조건 다 하고 결과를 또 통보하고 그리고 굉장히 검사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몰라서 불안해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고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통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뭐 오히려 그러면서 그냥 더 이제 삶의 양식이 아예 바뀐 개벽된 세상을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뭐 저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곳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편인데요. 뭐 일상생활이 이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최근에 코비드-19 발병 상황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수치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는데요. 주말 사이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신규 확진자는 370명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여 만에 확진자가 1억 명에 육박하며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코비드-19가 우한에서 발병한 게 2019년 12월이니까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러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대유행이 반복되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죠. 그래서 뭐 최근에 유행도 저희가 이제 초기에 예상을 했습니다. 올 겨울이 되면 안심할 때가 봄, 여름, 가을 지나면서 겨울에 다시 대유행이 있을 거기 때문에 각성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굉장히 좀 엄청나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지난 코로나 사태를 돌아보면서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중에서 25%가 요양병원 관련 환자들이었으니까 고령이고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당연히 취약한 건데 이게 그러면 그렇게 어떤 병원에서 코비드 팬데믹이 되면 일단은 이제 격리를 하는 게 조치이긴 한데 그 조치하는 방식이 이제 코호트 격리라고 해서 이제 동일 집단 격리를 한다고 하면서 환자군을 분리해서 별도로 격리를 하지 않고 그냥 다 그냥 통제를 해버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미 그 요양병원은 한 방에 여러 명을 수용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교차감염이 이제 발생을 해버리고요. 그래서 또 격리 초기에는 그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그 환자들을 상대할 간호 인력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부천 같은 경우나 이런 데 보면 5명의 간호사가 한 100명의 환자들을 상대하는 굉장히 열악한 여건이고 실제로 그래서 병원에서도 배드와 배드 간격 원래 응급실에서 이렇게 침상 간격도 옛날처럼 조밀하게 하지 않고 하나씩 이렇게 빼요. 그렇게 이제 그 거리를 좀 맞추는 건데 그런 요양병원은 기존 시설을 그대로 둔 채로 그냥 통제만 되다 보니까 그냥 감염자와 무증상 이렇게 뭐 사람들이 서로 섞이면서 이제 난리가 났었던 거고 또 이제 또 동부구치소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문 대통령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좀 각성을 한다, 반성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 거기서도 또 사건이 터지니까 자체 격리를 하면서 또 대규모 확산으로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어떤
환자 군들을 바깥으로 빼서 이렇게 치료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좀 확실하게 분류해서 초기에 이렇게 빨리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반성의 얘기들이 있고요. 또 여전히 어떤 종교 시설에서는 국가에서 이렇게 그 전면에서 요구하는 어떤 방역 지침 지키지 않고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독단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이제 좀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그게 지금 이 계절과 맞물려서 큰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고 저희가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이제 그 지금 그 발병자 수가 뭐 확진자죠. 네. 1,000명을 이렇게 넘으면서 이제 정부에서는 고강도 대책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이제 2.5단계 방역 그 단계를 2.5단계로 올리고 전국을 수도권 이외 지역을 이제 2단계로 올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강화되고 5인 이상의 어떤 사적 모임이 이렇게 금지되는 이러한 이제 그 상황이 8주 이상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특히 뭐 식당 하는 지금 식당이 많이 문을 닫고 있거든요. 뭐 영화관 같은 것들 뭐 공연하는 것 그죠? 그리고 뭐 관광업계라든지 뭐 헬스장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영업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이 사회에 너무 큰 문제를 끼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것을 더 풀어줄 것이냐 이걸 그냥 끌고 갈 것이냐. 예, 풀어주면 경제는 좋아지는데 또다시 이렇게 감염자 수가 이렇게 올라갈 그런 소지가 있죠.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진퇴양난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동안 그 예전에 그 신종플루라든지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랄까 유행을 했지만 이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왜 코로나는 이렇게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병원성이 아주 약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동물에서는 설사 정도 일으키고요. 사람에서는 이제 감기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였는데 이것이 이제 2002년도에 갑자기 큰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심한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병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사스였죠. 그래서 그때 이제 홍콩이라든지 중국, 이 아시아권을 이렇게 크게 한번 휩쓸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중동에서 이렇게 발생했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2015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메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작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됐던 바로 지금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되면서 생긴 그러한 그 바이러스인데요.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치사율은 낮습니다. 그런데 감염력이 말도 못하게 높아졌어요. 과거의 기존 코로나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감염력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아무리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도 이것이 이제 종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무슨 딱히 그 백신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우리가 지금 맞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차단 방역에 불과하다는 거죠. 빨리 이렇게 신속하게 진단을 해서 감염되지 않은 이 집단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 이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진단을 해서 격리를 할 때 이미 이 사람이 진단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퍼뜨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퍼진 그 사람을 또 진단해서 격리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건 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기에 종식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언제 종식이 되냐? 이제 집단 면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백신을 맞고 이 사회 인구 집단의 한 60% 내지 70%가 항체가 형성이 되면 더 이상 이제 바이러스가 갈 곳이 없어지게 되면서 이 바이러스 이 사태가 종식이 되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관 결론은 백신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또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변이 바이러스죠.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영국발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문제가 된다 그런 말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야말로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요. 돌연변이를 굉장히 빈번하게 자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영국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그 작은 돌연변이가 4천 개 이상 이렇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어떤 그 구조를 보면은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표면에 이렇게 창처럼 뾰족뾰족하게 솟아 있는 그걸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요것이 이제 병을 일으키는 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한 많은 돌연변이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이렇게 많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에서 그 질병 예방 통제 센터 CDC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 따르면은 여기 코비드에 걸리고서
사망자가 이제 치사율이라 그러죠. 이것이 이제 얼마나 나오냐. 이걸 이제 조사한 데이터가 있는데 19세 이하에서는요. 통상 치사율은 이제 인구 10만 명당 몇 명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만 명당 19세 이하는 2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 20세에서 49세 정도로 오면은 7명에서 30명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50세에서 69세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250명에서 1000명 그리고 70세 이상으로 올라가면은요 2800명에서 9300명이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령자들은 9.3%니까 그건 10% 가까운 숫자. 10명 중에 한 명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특히 이제 고령층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이제 이런 걸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영국발기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작년 12월 초에 영국에서 이렇게 사실은 거기도 똑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강화했는데 그래도 확진자 수가 줄질 않더라. 그래서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이렇게 23개가 이 변이 바이러스에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심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전파력은 74%가 이렇게 더 증가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미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 퍼져 있고 이 아시아권에서도 중국, 일본, 우리나라도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것이 치사율이 어떠한 변화를 초래했냐 이것이 문제인데 치사율의 변화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30% 정도 더 높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최근에 영국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좀 더 두고 봐야겠죠. 예. 이제 느닷없이 전에 없던 별놈의 병이 다 생긴다고 하신 상진이의 말씀처럼 질병 대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